수지 씨. 네. 이제는 네. 또 이제 바다 걸어 갑시다. 바다. 예. 네. 명태절이 또 여기는 산으로도 갈 수 있어. 산채. 맞습니다. 산채 정씨. 야, 바다산 다 되네. 네, 다 돼. 상가 바다. 네, 다 되는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. 와. 음식 나왔습니다. 대박. 아니, 아니. 잠깐만요. 와, 세상에. 이거 안 보세요, 이게. 와. 양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니 이 향도 그렇고 그다음에 옆에 청국장 향이 청국장 향은 진짜 이거 끝장이다 진짜 우리가 그죠 밥을 부르네요 밥을 아~ 부르는 이 청국장 맛 그래서 나는 진짜 이 청국장 안에 한번 보세요 이 안에 아 막 저절로 막 침이 넘어가 그러니까 지금 나는 맞아 나도 모르게 근데, 아니 소리 들렸나 내가 이거 뜨고 있는데 옆에서 하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나도 침이 고여가지고 지금 야 진짜. 일단은 청국장 먼저 한번 먹어봅시다. 네. 야, 우리가 진짜 뭐 표현할 때 뭐 할머니가 해주신 맛 이런 말을 하잖아요. 근데 그거보다 나는 내 입에 딱 맞는 맛이다. 좋잖아요. 맞습니다. 와. 그죠? 나오지 와 소리가 나. 근데 이거는 먹으면은요 딱 먹자마자 소리가 와라는 말이 안 나오면 안 돼. 이거 이 맛이 뭐죠 이거? 와. 아 이거 쭉한 맛에. 진짜 와 선배님 진짜 와 맛이네. 이게 우리가 뭐 짜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먹으면 와 소리가 들잖아요. 와를 부르는 맛.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있어. 그 다음에는 아 이거 진짜 이게 오늘은 이 집은요 그냥 이 집의 음식은요 그냥 와를 부르는 맛이라고 봐요. 가게 이름을 와로 바꿔야 그러니까,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와 살짝 그 다음에 요거는 요런 맛이 요건데 요 이제 뒤에 부분 요것도 해가지고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요 진짜 옆을 예 딱 해서 와 와 먹어봐야 돼. 맛있어. 와 진짜 나물은 비벼서 그래요? 선배님 네. 이런 거 있잖아요. 아무리 그 양념이라는 걸 맛있게 해도 네. 재료 자체가 네. 신선하지 않은 맛이 없는데. 네. 여긴 정말 이 명태 자체가 신선한 것 같아요. 아, 응. 명태 잘 이거 말리는 것도 잘 말려야 돼. 네, 그러니까 연하게 넣어. 예. 네. 아니 이거 진짜 뭐 먹으면은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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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김에 싸서 양 넣어서 드시면 맛있어요. 와 이거 진짜 매콤하면서도 네 선배님 이거 네. 진짜 매콤하면서도 얼큰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선배님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정말 이거 김 싸가지고 자 요거 한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에다가 네, 요거에 살 있잖아요 살 네. 살점을 이렇게 네네 올려요. 아 살점을 올리고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양 이거를 조금씩 아 얘네들을 네 조금씩 아 이게 왜 있나 했네요 제가. 이건 그거랑 상관없는 건데 제가 지금 개발한 거예요. 아 그래요? 이거 해가지고 네. 딱 싸서 한번 드셔봐. 와 진짜 맛있다 그죠? 와 넣으셔가지고 우리 선배님께서 개발하신 레시피인데요. 완전 끝내줍니다. 그러니까 진짜로 진짜 자기 원하는 거 네네. 조금씩 조금씩 많이 넣으면 네네. 안 돼. 조금씩 조금씩 넣고 해가지고 진짜 나물도 정말로 잘 묵히셨다. 그죠? 우리가 지금 배가 굉장히 무른 상태거든요. 그죠?
아침부터 지금까지 많은 음식을 먹었는데 국수까지 먹고 또 먹는데도 이런 맛이 나온다니 젓가락이 계속 간다는 거는 그만큼 맛있다는 거예요. 아, 근데 오셔가지고 야, 여기 도시점 상가 이쪽에는요 진짜 먹거리 천국이다. 정말요? 아, 맛이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. 진짜. 그러니까 이 주변에 정말.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복 받으셨네. 그죠? 복 받으셨어 진짜.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원더풀.